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3주째 올랐다는데요. 오늘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파트 대신에 다세대 주택이나 비어있는 상가, 호텔 공급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오래 걸리니 일단은 급한 대로 여기에라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 살고픈 세입자들의 당연한 마음을 이리도 모를까요? 오늘 클로징은 배 아픈데 두통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